그게 걱정이 되고, 또 저희 어머님이 그 혈압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은근한 유전이라고 그래서 또 혈압이 좀 걱정이 돼요. 70대 여성들의 고민거리 관절염. 전신이 피로하거나 쑤시고 관절이 붓거나 뻣뻣해지는 것이 주요 증상. 관절염은 크게 인체의 면역 기능에 이상이 생겨 면역 세포가 자신의 몸을 공격하는 류머티스 관절염과 나이가 들어 관절이 노화돼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으로 나뉜다. 특히 류머티스 관절염을 방치하면 폐나 심장, 신장 등 주요 장기가 손상돼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70대엔 관절염 검사가 필수. 그래서 뭐 류마티스 질환 같은 것도 의심할 수 있는 요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혈액 검사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주목 지어보세요. 우선 류머티스 인자를 알아보는 혈액 검사를 실시하고 엑스레이 검사로 관절염 진행 정도를 살핀다. 이렇게 손목과 무릎 관절을 엑스레이로 촬영해 관절염의 원인을 찾아내는 것. 아유, 검사 잘 받으러 가셨네요. 예. 예. 아울러 골밀도 검사로 골다공증의 정도를 파악해보는 것도 좋다. 걱정하는 부분 다 하셨어요. 그 밖에도 노인성 안과 질환을 추적하는 시력 검사와 난청 여부를 파악하는 청력 검사도 70대 필수 검진 중 하나. 자, 70대 대표 전원주 건강 검진 종료. 대리별 건강 검진을 받은 세 사람의 검진 결과는 지금 스튜디오에서 자세히 공개합니다. 그리고 전원주 씨도 예. 평소에 걱정했던 부분을 다 이제 검사를 하셨는데 글쎄요. 어떠셨어요? 아유, 그냥 불안하죠. 뭐 그동안 그냥 저는 건강관리를 한다고는 했는데 그래도 뭐 그냥 그 얼굴만 봤어요. 근데 표정이 어떤가 안 좋은 표정을 지시는 분이 있을 때 아유 여기가 안 좋구나 안 좋구나. 근데 죽어도 안 가르쳐주더라고요.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공개해드리려고. 아니, 그리고 원래 또 의사분들 중에 원래 표정이 또 어두운 분들이 있어요. 지금 여태까지 그 무표정으로 앉아 계시던 김한수 교수가 이 부분에서 이렇게 웃으셨어요. 미소를 띄시네요. 저희가 이 결과도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검사 결과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김숙지부터 한번 네. 그 결과를 좀 봐야 될 텐데요. 네. 자, 김한수 교수님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네, 먼저 B형 간염 결과입니다. 그 B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임신 시에 걸릴 경우에 산모라든가 타액에 모두 해로울 수가 있기 때문에 항원 항체 여부를 발견한 것이 반드시 중요하겠습니다. 네. 근데 김성 씨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항원은 없어서 복인자는 아니셨고 또 항체가 있었기 때문에 면역 상태가 형성돼 있어서 추가 접종은 안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아, 항체가 있었군요. 예, 괜찮네. 반면 풍진은 아직까지 항체가 없기 때문에 추후에라도 임신을 계획하신다면 항체를 미리 만드시는 게 예방접종을 미리 시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까 풍진에 대해서 잘 모르시던데요. 풍진, 예, 풍진 검사는 왜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풍진 같은 경우에 굉장히 전염성이 높은 바이러스 질환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도 해가 될 수가 있겠고 특히 산모가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그게 태아한테 옮겨가서 기형아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일단 그 임신한 상태에서는 그 풍진에 대한 약이라든가 그 예방접종 자체도 해롭기 때문에 임신하기 전에 반드시 항체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그거 좀 안심이 되고요. 그럼 네. 여성질환은 어떤지 검사 결과 알려주시죠. 네, 여성질환 검사에서도 여러 가지 유방암 검사라든가 갑상선암, 자궁경부암 검사, 그 밖에 자궁이라든가 난소 검사 모두 정상이셔서 아주 건강합니다. 정말 준비된 예비 신부였네요. 예. 전혀 지금 걱정할 건 없고. 그럼 혈액과 소변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예, 혈액 검사는 모두 완벽하게 다 좋으셨는데 네네. 아, 한 가지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자, 이제 표가 나오고 있죠? 아, 주의해야 되겠네요. 예, 총 콜레스테롤 조금. 같은 경우에 보통 200을 기준으로 하겠고 연령별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30대를 187 정도를 기준으로 친다면 김승민 같은 경우에는 211로 약간 초과된 상태가 나왔습니다. 예. 다
괜찮으시고 네. 지금 총 콜레스테롤만 약간의 예. 아무튼 그러면 저 시집가도 될 정도의 건강한 거죠? 뭐 상대만 있다면 전혀 상관 아니 이 말이 그렇게 마냥 즐겁지만 않잖아요. 상대가 있다면 상대가 있다면 상대가 있다면 문제가 없다. 사실 건강 검진보다 얼굴 검진을 좀 먼저 받아야 되는 짝이죠. 자 이렇게 해서 있어요. 일단 한 분 좀 안심됩니다. 네. 자 이제 박준규 씨 알아봐야겠습니다. 흡연도 오래 했고 네. 뭐 식생활도 고기 참 좋아하고 그래서 본인은 폐 가장 먼저 좀 고민이 된다 하셨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흡연 관련돼서 걱정하신 폐 기능 검사라든가. 폐 CT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이상 소견은 전혀 없었습니다. 어우, 다행이네요. 그래서 폐암이라든가 기관지 이상 같은 소견은 없이 아주 건강하셨고. 박준규 씨의 폐 CT. 지금 현재로서는 건강하시긴 한데 흡연 같은 경우에는 만병의 그 근원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금연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 위와 대장 검사도 했죠? 예, 위 대장 내시경 검사에서 대장은 다행히 정상으로 아무 이상이 없으셨는데 지금 위내시경 사진에서 보시는 자, 지금 위내시경 사진을 보고 계신데 붉은 예, 붉게 동그라미 친 부분이 위 궤양의 흔적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염보다 조금 더 많이 깊숙하게 그 점막이 상한 것으로서 네. 또한 지금 박준규님 같은 경우에는 내시경 사진에서 궤양뿐 아니라 헬리코박터균이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뜻인가 하면은 헬리코박터균이 위에 기생하면서 위궤양을 만든 상태인데 이번 기회에 균을 제거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궤양이 반복해서 생길 수가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은 아주 극소수긴 하지만 위암까지 발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 7일 약 드시는 걸 통해서 제균 요법을 시행하시고 또 추후에라도 좀 맵고 얼큰하거나 자극적 음식은 피하시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위 내시경 꼭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와. 이제 기본 이제 혈액 소변 검사 결과가 남아있네요. 어땠습니까? 네, 혈액 검사에서는 사실 특별하게 문제가 되실 건 없었는데,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네, 간 기능 수치 중에서 특히 GGT라고 하는 검사가 보통 70 기준으로 저희가 보는데, 네. 박준규님 같은 경우엔 109 정도 체크가 되셨고, 또한 콜레스테롤 중에서도 전체 중에서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한 종류인데 보통 150 기준으로 볼 때 박준규님 같은 경우 198로 좀 높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 간 기능 수치 중에서도 특히 이번에 말씀드린 수치랑 중성지방은 탄수화물이라든가 알코올, 즉 과음과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검사상으로만 보자면은 이 박준규님의 간이라든가 몸에는 술로 인해서 안 좋은 영향이 충분히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금연을 하시는 게 금주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고 네. 또 술을 좀 끊기 힘드시면은 조금씩 양을 줄이시면서 운동을 늘리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금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생활 습관이 그냥 수치로 그대로 드러나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뭐 식사라든가 운동을 안 하시는 거라든가 음주라든가 모든 습관을 반영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성인병을 고치는 것은 지금 하고 계신 나쁜 습관을 반대로만 하시면은 다 네. 완치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모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때 한 분만 조용히 계셨거든요. 지금부터 전원주 씨의 결과를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근데 좋으셨죠? 자, 네. 지켜보겠습니다. 예. 건강하실 것 같은데. 어떤 결과부터 볼까요? 네, 전원주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가장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관절염이라든가 골다공증 여부를 봤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관절 중에서 특히 무릎 엑스레이, 일반 엑스레이와 골다공증 검사를 하셨는데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자, 무릎 엑스레이부터 보겠습니다. 예, 오른쪽에 보시는 관절염 환자 같은 경우에는 두 뼈 사이의 간격이 좁아진 걸